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자, 뒤에 이제, 자, 오늘 아마 마지막에 이제 제일 중요한 게 지금 쭉 갈 것 같으니까 한번 잘 보셔야 됩니다. 자, 먼저 305페이지에 이제 한번 간단하게 시설물의 상태. 자, 좀 이따 이제 확인 설명서 그 구조가 이제 전체적으로 나올 건데, 자, 그게 꼭 나오고요. 자, 먼저 305페이지에서 시설물의 상태. 자, 우리 시설물 상태 같은 것은 안에 있으니까 자료 요구해라. 자, 어떻게 확인해서 기재를 할 건지, 요게 이제 항상 중요합니다. 자, 먼저 수도, 전기, 가스, 소방. 자, 우리가 이제 안에 있는 것들을 생각하면서 한번 봐주시고요. 그리고 열 공급 시설 설비의 상태. 자, 그래서 이제 도배등의 상태, 그리고 수도등의 상태, 자료 요구해라. 안에 있으니까, 그입니다. 자, 이런 것들도 이제 뭐 세부적으로는 어떻게 확인할 건지, 그냥 안에 있으니까 자료 요구. 자, 이런 거 외에는 거의 물어보질 않으니까요. 자, 시설물의 상태, 수도전기, 가스, 소방, 자료 요구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마찬가지입니다. 자, 승강기, 그리고 배수. 자, 이런 것도 승강기 밖에는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뭐 타보고 조사해 볼 건 아니니까 요 승강기. 우리 매도인은 자기 집이니까 매일같이 볼 거니까 저 승강기 오늘은 멀쩡합니다. 내일 가보면 또 서 있습니다. 자, 이러니까 이제 요 승강기나 배수 등의 시설물의 상태는 내가 판단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주의를 주셔야 됩니다. 내가 갔더니 또 고장났네. 내가 한 번도 고장난 적 없었는데 그때만 또 고장났었네. 이러면 문제가 된다는 겁니다. 뭐 해라? 자료 요구해라. 매도인 보고 자료 달라고 해라. 주셔야 됩니다. 일단 우리가 잘못했다 하면 괜히 우리만 책임지니까요. 절대로 아예 그냥 토스. 딱 그냥 매도인 보고 네가 체크해 라고 기억을 주셔야 됩니다. 뭐 매도인 속이면은 지가 담보 책임 질 거고 주의하셔야 됩니다. 자, 가로 1번, 2번 보시고요. 그 다음에 여섯 번째 벽면도. 요 벽면도 안에 있죠. 그러니까 여기도 그냥 자료 요구. 이 정도면 되지. 내용 같은 거 중요한 게 아예 없습니다. 자료 요구. 여기도 이제 안에 있으니까 우리가 판단할 거 아니다. 또 마찬가지로 도배는 웬만하면 보통임. 좀 깨끗해도 보통임 이래야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잘못 체크해놓으면 도배해내라고 또 난리가 납니다. 중개보수 50 받고 도배비는 100만원 들어가고 아주 미쳐버립니다. 그 다음에 일곱 번째 1조. 가장 조사하기 어렵죠. 1조 소음, 진동 등 환경 조건은 주변 환경 때문에 안에 씁니다. 바깥에는 게 아니라 안에서 느끼는 거니까. 정말 소음도 방음창이 엄청 잘 돼 있다. 밖에서는 엄청 시끄러운데 안에는 또 조용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안에 들어가서 그리고 볕이 잘 보이는 것 같습니다. 안에 들어가 보니까 아예 건물에 막혀갖고 아예 볕이 잘 안 들어와. 자, 이럴 수가 있으니까 안에서 그리고 소음 진동 마찬가지입니다. 안에서 그럼 제일 아랫줄에 제일 끝에 뭐 자료 요구. 여기 지금 박스에 있는 건 이제 5번, 6번, 7번 모두 다 자료 요구. 상태하고 환경 조건 뭐 자료 요구. 그 정도 외에는 잘 안 나온다. 뒤로 한번 넘겨보셔야 됩니다. 우리 개업 공인조사 이제 그렇게 조사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여덟 번째는 이제 밖에 나와 있네요. 도로 그리고 대중교통 그리고 시장학교와의 근접성. 그러니까 그 집으로부터 시장은 몇 분 거리. 그리고 학교는 무슨 학교? 초중고입니다. 학군 때문에. 여름기 때문에 이제 여기는 조사를 우리 개업 공인조사가 직접 조사해야 됩니다. 이건 물어보지 마라. 그리고 관리도 경비실이 있는지 없는지 여기도 우리가 조사해야 됩니다. 먼저 관리에 관한 사항 보실까요? 먼저 맡겨졌으면 경비실 있으면 그건 위탁이고요. 저기 용역업체에다가 위탁을 받아서 거기다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이제 경비실도 경비원도 아무도 없습니다. 첨단 무인시설만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거는 자체 관리라고 해야 됩니다. 그래서 경비실 있으면 위탁. 그리고 아예 없고 아무도 없고 그러면 스스로 알아서 하는 관리, 자체 관리. 그리고 자체 관리도 정말 많이 이제 등장할 수 있을 거랍니다. 사람 필요 없어 라고 주의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 이제 아홉 번째, 우리 세금이 바로 조세인데 조세는 취득만. 취득 보유 양도가 있습니다. 배우기는 우리가 다 배웁니다. 시험문제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다 나옵니다. 그리고 설명할 필요도 없다는 양도소득세가 제일 중요할 겁니다. 매도인이 꼭 물어볼 거니까 나 몰라 그러면 안 됩니다. 먼저 취득과거 관련된 세금만 요것만 설명을 하라는 겁니다. 그럼 누가 취득하냐고? 매수인이. 그럼 세금을 얼마 부담하냐고 입니다.
그죠? 자, 그러면서 이제 뭐 4%인데 주택은 1%, 2%, 3% 그 정도는 충분히 설명해야 돼요. 금액에 따라서 달라. 그리고 그럼 세금 체계는 계속 달라지고 있으니까 우리 배울 때하고 또 달라질 수도 있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럼 이제 두 번째 줄에 중간 넘어가 보니까는 취득, 하여튼 보유, 양도 설명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 시험 문제가 다음 중에서 개업 공인중개사가 설명하는 세금을 찾아보세요. 박스에다 몇 개 넣어놓고 몇 번입니까? 이렇게도 자꾸 물어봤었다는 겁니다. 최근에만 잠깐 안 물어봐요. 라고 기억해놓으셔야 됩니다. 자, 2번에 나오네요. 보유. 설명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리고 양도. 이제 가로 2번에 나오네요. 양도. 설명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취득만 설명한다. 매수인 쪽, 취득 쪽에만 설명했으니까 세금도 뭐다? 취득이다. 주는시야 됩니다. 그 다음 이제 4절에 이제 확인 설명서 작성 후면 이제 여기가 이제 확인 설명서 서식. 여기 이제 뭐 무조건 나올 정도로 이제 아주 중요합니다. 그리고 뒤로 한번 넘겨보시니까 뒤에 이제 확인 설명서의 작성, 요 작성 요령, 뭐 이런 요령 갖고는 뭐 시험 문제는 안 낼 거니까요. 그 작성 방법도 쭉. 자, 이렇게 쭉 나와 있습니다. 아까 이제 가서 물어봐라. 자료 요구해라. 그리고 세금은 어떻게 할 건지. 자, 이런 게 이제 세부적으로 좀 나오기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냥 표지 항목하고 세부 항목. 자,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자, 옆에 이제 309페이지 우리 문제. 요것도 이제 기출문제인데. 자, 이러면서 이제 확인 설명서에 기재할 게 뭐냐고. 근데 여기는 토지라고. 그래서 확인 설명서 종류가 네 종류가 있으니까. 주거용, 그리고 비주거용, 그리고 토지. 임무 공장재단, 광업재단에서, 요거는 이제 아직은 좀 풀기는 어려울 거니까요. 나중에 한 번 정도 돌고 나면은, 토지는 뭐를 기재했나. 있는 게 있고, 없는 것도 있고, 요건 주의하셔야 됩니다. 자, 그 정도일 건데, 뒤로 한번 넘겨보실까요? 이제 여기서부터가 좀 더 한번 필기 한번 해볼 건데, 요 310페이지 요 놈은 무조건 나온다. 그래서 이제 310페이지에서 이제 확인 설명서 비교 서식, 여기다 별표 세 개를 꼭 이놓으실까요? 하여튼 이건 나와. 라고 매일같이 확인 설명서 쓸 건데, 자, 주거용유는 몇 개가 어떻게 기재되고, 그 다음 이제 비주거용, 우리 학원 같은 거, 음식점 같은 거, 그 주무시는 곳이 아니니까 비주거용, 그리고 토지는 땅만, 이건 건물이 없습니다. 그리고 거의 쓰기 어렵다. 임목공장재단, 광업재단. 그러니까 시험 문제에 뭐 물어본 적도 없다. 라고 할 정도로 임목공장재단, 광업재단은 안 물어볼 건데, 그래도 차이는 좀 알고 있어야 됩니다. 먼저 첫 번째, 자, 기본에, 자, 기본 확인 사항란에다가 기재할 거, 이렇게 물어봅니다. 기본. 자, 기본 확인 사항란입니다. 그리고 몇 개가 있다? 8개. 처음에 꼭 개수를 알고 있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부터 쭉 가보면요. 8개가. 요 8개가 이제 어느 정도 약간 말이 됩니다. 자, 먼저 두 글자씩인데 첫 번째, 대상. 자, 대상에다가 꼭 동그라미 한번 해보실까요? 자, 두 번째는 권리. 자, 권리 동그라미 해놓으시고요. 자, 세 번째는 공법인데 토지. 토지에다가 동그라미 해놓으시고요. 자, 네 번째는 입지. 동그라미 해놓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 관리. 이게 또 순서적으로 딱 이렇게 이제 말이 어느 정도 약간씩 돼요. 그 다음에 여섯 번째는 비. 그 다음에 일곱 번째 거. 한진걸레시. 그 다음에 여덟 번째는 취. 그입니다. 한번 그대로 이제 내려볼까요? 대상 권리를 토지에다가 입지 정의해서 뭐 하는데? 관리를 하는데. 관리만 하다 보니까 거취는 한다, 안 한다? 안 한다. 비거취. 이렇게 앞글자 따놓으시면 순서대로 아주 편하게 딱 나옵니다. 대상 권리를 토지에다가 입지 정의해서 뭐 하는데? 관리를 하는데. 거취, 비거취입니다. 비거취. 자, 이런 식으로 앞글자 꼭 따놓으시면요. 8개. 정말 8개 편하잖아요. 근데 여기 기본은, 기본 확인상 나는, 이거 누구한테 안 물어봅니다. 내가 알아서 조사를 해야 됩니다. 좀 더 자세히 보겠지만요. 대상목은 표시는 이제 소재나 면적인데, 대장 때 보면 나올 거고. 자, 두 번째, 권리관계 뭘 때 보면 되고, 저기 등기소. 사법부 가가지고 등기소 가서 이제 등기사항 지면서 떼면은 갑구의 권리관계 소유권이 나올 거고 그리고 소유권은 우인은 다 어디가 있고 을구의 한쪽에다 다 몰아놨 거입니다. 갑구만 소유권입니다. 그러니까 그 소유권자가 갑질하잖아.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그다음 이제 공법 나왔습니다. 토지이용계획. 토지이용계 확인서가 한 장짜리가 바로 뒤에 이제 나올 건데요. 여기도 그걸 떼보면 나오고 입지. 놓여 있는 거니까 네가 가봐봐 그입니다. 도로, 대중교통 이런 것들은 나가봐 그입니다. 그다음 이제 관리 경비실 있는지 한번 나가봐봐 그입니다.
그다음 이제 혐오시설, 비선호시설입니다. 어디 납골당, 정신병원 이런 거 있는지 한번 나가봐. 경찰서는 혐오시설이 아니요, 게입니다. 무슨 감정이 있을지 몰라도 게입니다. 자꾸 끌려가면 혐오시설 그러겠지만요. 다른 사람은 안 그래 주하시랍니다. 있으면 좋아해, 게입니다. 우리 손금부터 설치기도 하지만 게입니다. 그다음에 거리 이전급에 네가 봤을 땐 저게 얼마라고 생각하니 의견 가격 게입니다. 개론 배웠잖아, 게입니다. 지효 분석 해봐봐. 개별 분석 해. 그러면 금액 나오잖아, 게입니다. 감정평가사처럼 아주 정확한 금액은 아니라도 우리가 2차적인 수준으로 감정평가는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세법 배웠잖아. 취득 관련된 조세. 이거 누구한테 물어보냐고. 네가 알아서 설명을 해야지. 요 소리였습니다. 근데 이제 세부를 보실까요? 거기 세부에다가 동그라미일까요? 세부 확인사항 란에 기재할 것. 세부 확인사항. 그러면 세부적으로 혼자는 도저히 안 됩니다. 이건 안에 있으니까 누구한테요? 매도인한테 물어봐라. 나 임대인한테 물어봐라. 나 물어보고 세부적으로 조사해서 기재해라. 너 혼자 안 돼. 님으로는 안 돼. 고소리입니다. 도움을 받아. 고소리입니다. 자, 그럼 이제 얘기인데요. 자, 먼저 아홉 번째 실. 동그라미를 쉬고요. 그 다음에 내. 내에다가 동그라미니까 실내기입니다. 여기 더 편해. 열한 번째 벽면. 그 다음에 12번째 뭐 환경. 그냥 편하네요. 실내 벽면 환경. 실내에 있으니까 네가 못 들어가잖아. 자료 달라고 해. 라고 매도인한테 물어보고 세부적으로 확인하고 규제하라는 겁니다. 우리 또 안에 벽면 있잖아. 하는 애는 앉아있을 거냐고 환경을 조건 게입니다. 그래서 실내 벽면 환경 기억을 넣으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저기 이제 세 번째 볼까요? 저 세 번째 저기 중개보수는 혼자 아주 외롭게 아주 예만 왕따입니다. 외롭게 고상을 차고 계십니다. 중개보수는 어디 낄 자리가 없습니다. 기본도 아니고 세부는 더 아니고. 자, 그러니까 완전히 하나 빼버렸습니다. 13번째 중개보수. 저렇게 돈만 서럽네.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13번째는 보수 해서 이제 이렇게. 자, 그리고 이제 거기서 꼭 줘야 할 게 이제 주거용 우리 학원에서는 또 이제 기본에 하나가 빠지고 세부에 하나가 빠지고 자 이제 비교 정도를 이제 문제를 이제 물어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모의고사 그냥 아주 주구장창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비교 물어볼 거라고 어떻게 차이가 있게 요겁니다. 자, 그럼 이제 여기서 이제 비주거용은 좀 이따 이제 서식을 다시 한번 또 볼 건데요. 제 비주거용은 쭉 오다가 관리까지는 똑같아요, 여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하여튼 큰 건물은 그죠 상가도 다 관리사무소가 따로 있습니다. 그입니다. 애니 그냥 우리 하고만 생각하지 말어. 그입니다. 큰 쪽은 다 있어. 그입니다. 그래서 관리도 있는데 뭐가 없다고요? 비선호시설. 그러니까 상업용에서는 여기는 비선호시설 필요하다 필요하지 않다 필요 안 하다. 왜냐하면 다 막아놔갖고요. 밖에 보질 않아요. 그입니다. 그리고 먼 영업용에서 뭐 전망을 따질 거냐고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그입니다. 근데 집에서는 밖을 맨날 보니까 밖에 맨날 정신병원, 납골당 이런 거 쓰면 보기 안 좋잖아, 그입니다. 내 집값 떨어지잖아, 주의하셔야 됩니다. 근데 이제 영업용 그런 거 아니고 잠시 그냥 차 마시러 갈 건데 뭐 이렇게 전망이 좋아, 그입니다. 여기는 안 따져. 그러니까 비선호시설 필요하다, 필요하지 않다, 필요 없다. 비거치가 그냥 거치. 거취 이렇게 끝났습니다. 거기서 하나 빠지고 그다음에 자, 여기서 이제 세부에서 또 하나 빠집니다. 나란히 사이좋게 제일 끝에 볼까요? 거기하고 약간 요새 뭔 전망이냐고 12번째 환경 1조 소음 진동 어제 상가가 갖고 볕이 풍부한 상가 이렇게 보실 겁니까? 뭐 볕이 풍부한 상가 김밥집도 김밥 내놓자마자 김밥 다 휘어 빠집니다. 자, 그 정도니까 볕이 풍부하다 상가는 안 좋아요. 그입니다. 막 여름에 그냥 더워 죽었는데 에어컨을 아주 이빨 떼도 더워 죽었습니다. 이런 볕 때문에. 그런데 주거용으로서는 꼭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환경조건 필요하다 필요하지 않다 필요 없다. 밖을 안 볼 거니까 저기 비선호시설 필요 없고 그리고 밖에 뭔 필요가 있어 환경조건 필요 없겠구만. 그래서 이제 기본에 하나 빠지고 세부에 하나 빠지고 주셔야 됩니다. 근데 이제 토지에서는 주택이 없대요. 주택이 땅만 있대요. 그러니까 주택하고 관련된 거는 다 빠져라 그입니다. 자, 그럼 이제 관리가 빠져죠. 상가도 관리는 있는데 그렇죠. 땅만 있는데 거기 가서 무슨 경비 아저씨가 뭘 지키고 계신데요. 자, 여기는 필요 없겠죠. 사람도 없으니까. 그래서 관리가 빠졌고요. 오히려 비선호시설이 있습니다. 축사 그리고 핵폐기물 시설
있으면 내 땅값은 정말 이제 심하게 떨어집니다. 그리고 비 올 때 축사를 가시면요, 아주 숨을 못 쉽니다. 그 정도로 아주 심할 정도니까요, 정말 내 땅값이 팍팍 떨어져요. 하필이면 내 옆에 쓰레기 매립장이 들어왔습니다. 내 땅 옆에 아주 끝장났습니다. 주셔야 됩니다. 팔아먹기도 어려웠고 거기다 집 짓으면 어떻게 살라고 아주 난리가 나버릴 겁니다. 그래서 여기는 오히려 혐오시설 있어요. 땅에는 있어요. 상관은 없더니 그입니다. 그리고 아래 보실까요? 이제 건물하고 관련된 게 몽창 빠져버리니까 하나만 있고요. 세 개가 다 빠져버렸습니다. 그렇죠? 내외부 도시가스 뭐가 있거냐고. 벽면이 어디 갔니? 건물이 없는데 환경 조건 사람이 안 사는데 뭔 환경이 필요하니? 정말 없어. 여기는 아예 그냥 기본에는 하나 빠지고 그리고 세부는 하나만 남고 세 개 다 빠져버리고 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 나무 있는 게 이제 몇 개 없어 주셔야 됩니다. 이제 공법부터 몽창 빠집니다. 거기도 권리까지는 있을 겁니다. 대상 권리 여기까지는 있을 건데 공법 빠지고 나무가 무슨 공법이냐고. 그러니까 저번 주에 보였잖아요. 토지 거래 허가 다 필요 없고 부동산 거래 신고도 다 필요 없고 나무는 주셔야 됩니다. 그냥 중개만 됐을 뿐이지 그입니다. 입지 조건 필요 없고 관리 필요 없고 그입니다. 그리고 비소노가 뭐가 필요하냐고. 근데 어느 확인서면서나 거치는 다 거취해요 그입니다. 그러겠죠. 저 나무 얼마라고 생각하니? 다 필요하고요. 저 공장 얼마예요? 네가 봤을 때는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세금 나무도 세금 나옵니다. 세법 배울 때 세금 얘기해요 그입니다. 개도 취득하면 세금 내야 되잖아 주셔야 됩니다. 그 아래쪽에 마찬가지입니다. 여기도 입목도 한 개밖에 없어. 다 실제만 다 실제하고요. 나머지는 또 몽창 빠졌네 게입니다. 그래서 다 필요 없잖아요. 나무가 없으니까 여기 나무만 있으니까 내외부 필요 없고 건물 없고 벽면도 필요 없고 환경도 필요 없고 중개보수는 어느 쪽이나 다 나올 거니까 중개보수는 있고 자 이러면 많이 어렵진 않습니다. 한번 정리를 꼭 해놓으셔야 됩니다. 자 뒤로 한번 넘겨보실까요? 이제 확인설명서 정말 우리 매일같이 네, 실무 가시면 이거 당장 써야 돼요. 매일같이 바로 써야 되는 게 확인 설명서 안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예 무조건 낼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럼 이제 가장 많이 쓴다는 확인 설명서 주거용 제일 꼭대기 보실까요? 자 먼저 주택이 단독주택인가 공동주택인가 이제 큰일 났다. 다가구가 단독인가 다가구가 공동인가 헷갈려갖고 체크를 잘못하면 이제 업무정지도 맞습니다. 주의하셔야 됩니다. 자 먼저 다가구 다가구는 단독이래요 아니면 공동주택이래요. 좀 이따 주택임대차 또 배워야 되는데 다가구는 단독 다가구가 단독입니다. 단독 뭐 싸게 파는 것을 단가공세 이럴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공동주택은 다세대인가요 아니면 다가구인가요? 이거는 다 세대 그냥 많다는 소리는 똑같으니까 괜히 또 단독하고 공동은 헷갈린다는 겁니다. 다세대가 공동주택입니다. 이건 뭐 가끔씩은 개론에도 시험 문제가 나와요. 이건 너무 기본적인 겁니다. 다가구, 다세대, 몇 개층 이런 것까지도 면적까지도 정확하게 알고 계시라는 겁니다. 아파트는 면적 필요 없다. 5개층 이상. 주거용 개수가 5개면 개가 아파트 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연립이나 그리고 이제 다세대 이런 것들이 5층을 못 넘어가니까 아주 발악을 하잖아. 딱 4층밖에 필로트는 층을 안 치니까 그거는 4개입니다. 무조건 4개입니다. 그럼 위반 건축물이 돼요. 위반 건축물 교도소 보내줘요. 사실은 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 이제 매매인가 그리고 교환인가 그래서 이제 체크를 간단하게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래 보시면 확인 설명 근거 자료 이거 뭐 죄다 체크를 해야 될 정도로 등기 권리 있죠. 마지막에 잔금 치를 때는 확인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권리관계 때문에 등기상 주면서 토지대장, 건축물대장, 표시, 사실관계 이런 것들 확인해야 됩니다. 지적도, 임야도, 공법 때문에 토지용계 확인서, 환지 같으면 환지예정지, 지정증명원이라고 그 밖의 자료에다가 앞에다가 체크하고 써야 된다는 겁니다. 주셔야 됩니다. 그다음 이제 그 아래가 이제 상태에 관한 자료를 요구하니까요. 안 줄 때 주문 놔두라고 있습니다. 안 줄 때 여기다가 자료 요구하였으나 이해 불응함. 그냥 거기다 한번 꼭 써놓으실까요? 자료 요구하였으나 이해 불응함. 이렇게 쓰고요. 응하면 아예 손 하나 갖다 가지 말고 그대로 놔두고 갑니다. 이상할 때만 써라입니다. 자료 요구하였으나 이해 불응함. 이런 식으로 써야 된다는 겁니다. 자료 달라고 했다 안 주되게 됩니다. 지 물건에 자신 없나 봐.
나중에 한번 집에 들어가면 아주 비 세고 난리가 날 거예요. 걔는 또 하필이면 겨울에는 비가 안 와갖고 여름에 이제 비 오니까 난리가 났다는 겁니다. 그죠? 거기는 안날로부터니까 괜찮다는 겁니다. 그냥 6개월 넘어갔다고 안 돼. 그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안날로부터 여름에 비 오니까 알았어. 그러면 안 늦었어. 조시랍니다. 매도인의 담보책임 그런 데서 배우실 거고요. 그다음 이제 아래 이제 확인 설명 의무 거래 신고 이런 건 볼 건 없고요. 뭐 시험 문제 그거는 안 나오고 이제 여기입니다. 개업 공인중개사 기본 확인사항 기본에다가 동그라미니까 기본 중에 기본. 기본은 물어봐 안 물어봐 안 물어봐 뭘 물어봐 네가 알아서 다 조사할 수 있잖아. 이제 여덟 개 나옵니다. 그럼 이제 다시 한번 보실까요? 대상 두 번째 권리를 세 번째로 왔습니다. 토지에다가 아까 동그라미 해봤었고요. 네 번째 입지정에서 뭐 한다고요? 관리하는데 딱 그대로잖아요. 두 글자씩 대상 권리를 토지에다가 입지정에서 관리를 하는데 이제 오른쪽으로 왔습니다. 저 꼭대기 6번입니다. 비거취 그죠? 거취 안 한다. 비거취 이렇게 앞 글자 좀 따놓으셔야 됩니다. 그럼 이제 세부 쪽에 한번 올까요? 세부 두 번째입니다. 세부 확인상 난에다가 기재할 거 찾아봐. 아니면 아닌 거 찾아봐. 무조건 물어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럼 여기는 이제 세부에다가 또 하는 거야. 세부는 안에 있으니까 자료 요구해라 그럽니다. 너 혼자 안 돼. 용서도 안 되겠습니다. 물어봐. 물어봐. 나 안에 있으니까 실내 안에 있잖아 그럽니다. 자 먼저 실제 권리관계 실. 자, 두 번째 됩니다. 실내. 아까 봤었고, 11번째 병력. 그 다음에 12번째 환경. 아주 말이 더 편하잖아요. 실내, 벽면, 환경. 이제 벽면 안에 있잖아요. 실내. 그리고 벽면, 환경. 이러면 네 개 금방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오지선 다 만들기도 쉽겠네. 다음 중에서 세부 확인 사항란에다가 기재 안 하는 거 찾아봐. 입지 조건 나오면 고놈이다. 비선호 시설 하면 고놈이다. 실내 벽면 환경이니까 그입니다. 그다음에 자, 세 번째 적어 보세요. 중개부사 아주 외롭게 혼자 왕따 돼갖고 외롭게 혼자 그냥 계시다는 겁니다. 세 번째 바로 중개보수 코너미 마지막으로 열세 번째 보수. 자 보수 금액하고 산출 내역까지도 기재를 해야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다시 한번 왼쪽으로 한번 나오실까요? 이제 기본 확인사항. 기본 확인사항에서 꼭 주의하실 게 소재 면적 지목 정말 대장 때 보면 다 나오잖아요. 물어보면 안 되고요. 요거 어떻게 쓰니? 뭐 이 정도 너무 기본적인 거니까 주의하시고요. 그리고 건축물도 대장 때 보면 면적 그리고 건축 허가 일 이런 거 다 나온다는 겁니다. 구조 나오고 그리고 방염만 나침반 들고 가세요. 그냥 스마트폰으로 나중에 나침반 어플 다운받으면 수백 개가 나옵니다. 그걸로 정확하게 남서향 이런 것들은 정확하게 체크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냥 남향 이렇게 하지 말고요. 어중간에 걸쳐 있으면 남서인지 북서인지 이런 것들은 체크 다 해야 된다는 겁니다.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거기 구조에서 꼭 주의하시게 작년부터 갑자기 들어온 게 리즈 우리나라도 만만치 않잖아요. 갑자기 지진. 뭐 일본이 깔아줄 줄 알더니 뭐요? 우리도 이제 만만치 않습니다. 위험해졌어요. 여기입니다. 포항은 맨날 지금 지진 때문에 난리고 방송 보면 정말 겁납니다. 나머지로 리진 설계 적용 여부. 리진 설계는 88년 저기 이제 올림픽 있었을 때 그때부터 적용이 됐는데 그 높이만 알면은 내진 설계가 돼 있다 안 돼 있다 요걸 알 수가 있어 갖고요. 우리 확인 설명서에 내진의 니은자도 안 나옵니다. 어떻게 조사하냐고 합니다. 찾아보면 다 나와. 다 나오니까 어떻게 기재를 해야 되는 소리가 아무것도 없다는 겁니다. 인터넷에 또 들어보면 몇 년부터 내진 설계가 어떤 건축물에 면적하고 높이가 나와 있다는 겁니다. 그거 보면 저 건물은 내진 설계 돼 있다 안 돼 있다 요걸 알 수가 있다는 겁니다. 주의하셔야 됩니다. 자, 그 정도로서 이제 요거 이제 어떻게 기재하냐고는 이제 아예 안 물어볼 건데, 요 내진 설계가 어딨냐고입니다. 괜히 잘못 생각하시면, 뭐 저기 실제 권리 관계나 내외부 시설물의 상태나 꼭 이런 쪽이 있을 것 같습니다. 기본에 안 있을 것 같습니다. 기본. 자, 기본이고 대상 물건의 표시란이 있습니다. 그거 꼭 동그라미 하실까? 구조 있는 내진 설계 적용 여부, 거기를 좀 동그라미 좀 잘 넣을고요. 얘가 어디가 있다고? 물어본다는 겁니다. 이거 어딨니 주의를 하시는 거야. 첫 번째 대상 물건의 표시란이 있다는 겁니다.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얘가 어디 가기가 좀 애매한데 하여튼 여기 그렇다 거다 권리 공법 이럴 수는 없잖아요. 입지 조건 거기도 꼭 좀 맞을 것 같은데 아니요. 대상 물건의 표시에 바로 내진 설계 적용 여부 위반 건축물 바로 있다는 겁니다.
그죠? 그 정말 조금 잘못됐으면 건물 자체가 좀 나중에 좀 안 좋은 유방 건축물처럼 유사하게 보인다는 겁니다.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다음에 그 아래 이제 건축물 자체가 건폐율 용적률 위반한 유방 건축물인지 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도 이제 확인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첫 번째가 대상 물건의 표시. 자, 두 번째는 권리관계입니다. 갖고 보고 소유권, 소유권 외에는 다 뭐가 있고, 을구. 그러니까 거기도 박스 나눠놨죠. 왼쪽은 갖고 보고 쓰면 된다고, 왼쪽. 그리고 나머지 을구는 모두 소유권 외에다가 몰아놨으니까, 을구 보면 소유권 외에는 나온다고. 이런 식으로 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등기상 증명서가 토지하고 건물이 따로 있으니까, 토지, 건축물, 이렇게 또 나눠놨고요. 근데 이유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이제 공법. 용도 지역 지구 구역계입니다. 용도지역, 도시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 보존지역. 그 네 개 중에는 어느 땅이든 다 지정은 돼 있을 거니까 보고 쓰라고. 그리고 미관 지구 이런 것도 여기다 체크를 하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아래 개발제한 구역인지 이런 것들은 체크를 지구단위 개구요. 이런 여부를 여기다가 체크를 하시라는 겁니다. 그리고 건폐율. 그리고 건폐율을 뭐라고 했나요? 상한. 상한. 그러니까 건폐율을 상한만 여기다 기재를 하시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5, 6, 6이 뭐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이제 그거 시험 문제가 매년 시험 문제가 공법에서는 건폐율 용적률 나온다는 겁니다. 근데 요 크기가 적은 것부터 또 큰 걸로 이런 식으로 요즘은 응용해서 많이 나옵니다. 옛날에는 일반 얼마니, 중심 상업적 얼마니 이렇게 물어보더니 지금은 큰 것부터 적은 거, 적은 것부터 큰 거 이런 식으로 순서로 또 물어본다는 겁니다. 한 서너 개 주고 아주 환장합니다. 그래서 이제 건폐율 그리고 용적 싸울 적자 위로 얼마 정도로 싸울 수 있냐고 하여튼 퍼센트 크면은 좋아 많이 올려서 그입니다. 용적률 여기도 상한 그입니다. 그래서 이제 일반 주거지역 300이냐고 얼마냐고 그죠? 뭐 200, 250 쭉 올라오잖아요 그입니다. 그리고 준주거지역 500 그리고 중심상업지역 1500 그 상한만 쓰라는 겁니다. 상한만. 그러니까 여기서는 그것만 쓰시면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걸 써야 되니까 그걸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시험 문제 무조건 나와요. 건폐율, 용적률 안 나올 수가 없다는 겁니다.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 이제 건폐율보다도 조금 더 용적률이 나중에 조금 더 생각 안 해놓으면 더 어려울 수 있으니까요. 정리를 해놓으셔야 됩니다. 그 다음 이제 아래 보시가요. 도시군 계획시설 공법 배웠잖아. 그 다음에 허가구 신고 여부, 토지거래 허가구역인지 주택거래 신고 지역인지 그리고 투기지역 세법상 투기지역인지 여부 이런 것들을 확인을 하라는 겁니다. 그 다음 이제 아래쪽에 지구단위 계획구역 이거 있으면 아주 좋아지는 지구단위 계획구역 아주 대단위로 개발을 하니까 용적률 건폐율을 완화시켜갖고 강화시키는 게 아니라 많이 지어라. 도시공 관리 규행 그 다음에 그 밖에 이용자 거래 규제 공법도 이렇게 조목조목 모두 규제를 하게 돼 있다는 겁니다. 토지 이용계 확인서 떼보고 대신에 지구단위 계획구역 도시공 관리 규행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위에 보시는 도시군 계획시설 이런 것들은 이제 여기는 개업이 직접 조사합니다. 거기 왼쪽에 딱 몰려있네요. 새놈 요 놈은 개업이 직접 조사 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입지 조건 넣어 있는 거 자, 뭐가 있는지 보시고 여기 조금 좀 세부적으로 입지 조건에 뭐 있니 이런 걸 자꾸 물어봅니다. 도로 그리고 대중교통 주차장 그 다음에 교육하고 판매하고 의료시설 뭐 경비실은 그냥 간단하고요. 관리 관한상 경비실 있다 없다. 그 다음에 관리를 어떻게 한다. 자, 경비실 있으면 위탁. 경비실이고 경비원이고 아무것도 없고 첨단 무인 시설만 있으면 자체라고 체크를 하면 되고요. 자, 오른쪽입니다. 혐오 시설. 그래서 비선호 시설 있다 없다. 근데 1km 이내라는 겁니다. 있긴 있는데 1km 벗어났다는 겁니다. 그럼 없다고. 없다고 해야지 걘 또 있음 그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내라고 이내 있냐고 없냐고 입니다. 이내 있으면 있다. 벗어나면 없다. 이렇게 체크를 하시라는 겁니다. 그럼 이제 일곱 번째 네가 보면 저거 얼마라고 생각하니 네 의견 얼마라고 생각하니 의견 가격 여기다 체크를 하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 나오죠. 양도 그리고 보유 그거 체크하라고 안 했어. 그래서 뭐라고요? 취득세, 그리고 농어촌 투표세, 그리고 뭐 지방교육세, 정말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부가가치세 없잖아 그입니다. 자 그런 것들은 체크를 한다 안 한다 안 한다라고 기억을 넣으셔야 됩니다.
그럼 이제 두 번째 진도에서는 저 재산세 어떻게 누가 이제 부담할 건지 요거 갑자기 장구장 표시 들어오면서 이제 시험 문제 뭐 작년도에도 심하게는 안 냈지만 우리도 약간 언급을 할 겁니다. 이제 뭐 재산세를 확인해다가 막 자세히 설명하는 게 아니라 누가 부담 정도는 하냐고 이 정도는 알려주라는 겁니다. 6월 기준하게 되면 누가 부과해 부담해 그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세부적으로 볼까요? 세부 그냥 권리관계가 아니라 두 번째가 아니라 실제 권리관계. 그러니까 권리관계가 있긴 있는데 등기상 지금에서는 안 나타나는데 밖에는 있다는 겁니다. 법정지상권, 분묘기지권, 유치권, 점유권, 주택임차는 권리 이런 것들이 바로 여기 실제 권리관계라 안에다가 정원수, 정원석, 붙박이자 이런 것들은 여기다 체크를 하게 돼 있다는 겁니다. 그다음에 이제 내부, 외부 시설물의 상태, 수도, 전기, 가스, 소방. 여기서 특히 좋게 소방에서 우리 작년도에 갑자기 주거용에 경보기가 들어왔다는 겁니다. 단독 경보용 감지기, 감지기입니다. 감지기. 자, 그러면 우리 학원에도 요거 있죠. 요거 저 하얀 거. 저기 이제 요 하얀 게 우리 아파트에도 다 있을 건데 요게 이제 경보 감지기입니다. 요 감지기. 불나면은 요거 바로 나중에 울릴 겁니다. 여기 이제 경보용 감지기. 요게 갑자기 작년부터 저거 세라고. 요거 세서 몇 개 있냐고 기입니다. 근데 이제 보시면은 그 감지기, 요 감지기가 바로 이제 없음. 자, 우리 보통 이제 빌라, 연립, 단독주택 이런 쪽은 자, 여기도 이제 의무화시키긴 했는데 없는 경우가 좀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네가 온 방을 다 뒤지고 다니면서 저거 세고 있을 거냐고 자료 달라고 요구를 해야지. 몇 돈 지집이니까 지가 붙였으니까 몇 개 있는지 알잖아. 그건 뭐하러 조사를 온 방을 다 뒤지고 다니냐고. 그래갖고 잘못 세면 어떡할 거요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는 있냐 없냐. 그리고 저놈 당구장 표시 너무 그냥 깨알같이 썼는데 아파트는 기재를 한 대요 안 한 대요 도대체. 아파트 있다 없다 무조건 달려 있어요 여기입니다. 아파트는 없는 집이 없습니다. 아파트는 달려 있으니까 아파트도 기재한다 안 한다. 아파트는 기재 안 한다. 아파트는 기재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그럼 연립 다세대 다가구 단독주택 이런 쪽에만 체크하라는 것도 주책맞게 아파트를 몇 개 이렇게 써놓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아파트는 세지도 말어 쓰지도 말어. 아파트는 여기다 아주 비워놔 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난방 그리고 승강기 배수 그 밖에 시설물 그리고 벽면. 근데 병면 옆에 볼까요? 자, 시험 문제 그렇게 안 내봤지만 벽면이 깨끗함 아주 큰일 날 소리하고 계시네. 벽면은 깨졌냐고 물이 새냐고. 자, 균열하고 누수지 벽면이 깨끗함이 아니라고 합니다. 깨끗함은 도배요 그럽니다. 도배가 깨끗한지 보통인지 거기도 하필이면 나란히 박스가 있으니까 출전들은 연어만 한번 바꿔봐 다 쓰러지게 이럴 수 있다는 겁니다. 조심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환경조건의 일조 그리고 소음 그리고 진동 오른쪽에 있습니다. 진동 오른쪽에 없는 게 아니라 옆에 있습니다. 진동 그래서 이제 일조 소음 진동 제일 조사하기 어렵다. 조심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중개 보수 그 다음에 이제 매도 매수인 우리 개업 공인주사 그리고 공동중개 많이 하니까 개업이 둘 그죠? 옆집하고 같이 했으면 위에 쓰고 옆에 아래 또 쓰고 계십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공동중개 그리고 소속도 있잖아요. 소속이 거들었니? 그러면 소속도 거기다 이름 쓰고 도장 꽝 해야 된다는 겁니다. 다 빠져봐 소속 자격정지 그리고 개업은 업무정지 니네 정지 먹고 쫓겨날 거요. 기본이 3개월이요. 주셔야 됩니다. 한번 뒤로 넘겨보실까요? 자, 그럼 이제 314페이지에 그거 뭐 기재 방법은 너무 간단해요. 괜히 그냥 눈 아픈 데만 째려보고 그러지 마시고요. 여기는 간단합니다. 뭐 기재상 갖고 시험 문제 내지는 않아요. 요 서식을 잘 봐야 됩니다. 그 다음 이제 315페이지 보실까요? 315페이지가 이제 기본. 자, 그러면서 이제 우리 학원 같은 음식점 같은 주무시지 않는 비주거용. 그럼 저 꼭대기 볼까요? 업무용이냐고. 그리고 상업용이냐고 그리고 공업용이냐고 공장 그러면 공업용이겠죠. 매매교환 그리고 임대차 그리고 그 밖의 경우 뭐 지상권 전세권 이런 것 같으면 여기입니다. 그리고 아래는 그냥 똑같아. 그러면서 이제 기본 보실까요. 기본 여기도 기본에다가 동그라미 놓으시고요. 자, 기본인데 하나가 빠졌어. 아까 잠깐 봤었잖아요. 자, 먼저 대상 권리를 처음에 출발은 똑같습니다. 토지에다가 입지 정해서 관리까지 완전 똑같아 여기입니다. 이제 관리까지 똑같은데 뒤로 한번 넘겨보실까요? 근데 갑자기 뭐가 이제 하나가 빠지기 시작했어? 게입니다. 아까는 비거취. 근데 갑자기 거취 이렇게 나네요. 거취. 이거 뭐가 빠져버렸대요? 껄벅이 싫은 시설계입니다. 혐오시설, 비선호시설이 빠졌습니다. 자, 그러면 6번 정기 저 위에 제일 공백에다가 비선호시설.
그래서 이제 선호하지 않는 비선호 시설 거기는 빠져 있다는 겁니다. 그죠? 영업용 밖에 안 보이게 다 아예 썬팅해갖고 다 보이지도 않습니다. 뭐 밖을 외복원이나 거기입니다. 여기는 비선호 시설 전망하고 관련이 없으니까 뺐고요. 그다음에 이제 세부에다가 동그라미니까 세부 안에 있으니까 물어봐 그입니다. 그럼 이제 첫 번째 출발 똑같습니다. 실 그리고 네 실내 벽면. 근데 실내 벽면 뭐가 또 하나 빠져버렸네요. 환경 조건이 빠져버렸습니다. 그러면 벽면 옆에나 공백에다가 환경 조건 X 꼭 눈여겨보시면 사이좋게 기본에 하나 빠지고 세부에 하나 빠지고 정말 무슨 전망이나 아니면 환경과 관련된 건 뭐 엉창 빼버렸습니다. 그죠? 비선호 시설 빠지고 환경 조건 빠지고 그리고 나머지는 다 있고 똑같고 개입니다. 그 다음에 또 뒤로 넘겨보실까요? 자, 뒤에 이제 토지는 건물이 없습니다. 건물과 관련된 건 몽창 빠져갖고 이제 네 개나 빠집니다. 자, 기본에 하나 빠지고, 그리고 세부에는 하나만 남습니다. 이제 세 개가 몽창 빠져버립니다. 자, 먼저, 자, 첫 번째 볼까요? 대상 권리를 토지에다가 입지 정해서 입지까지는 똑같이 왔습니다. 그런데 경비 아저씨 계실까 안 계실까 땅에는 안 계시고 쪽입니다. 그럼 누가 없대요? 관리가 없는 거지 비선호 그럼 큰일 난다는 겁니다. 어긴 있어 축사 비선호 시설 있습니다. 그러면 입지 조건 옆에다가 관리 X 관리 빠졌잖아요. 경비실이 뭐가 있거냐고입니다. 땅만 있는데 저시랍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비거취 거듭나자 비거취 아까 상업용은 거취 오히려 비가 없었는데 여기는 오히려 자 비거취라고 해서 비선호 시설이 있다는 겁니다. 핵 폐기물 시설 축사 쓰레기 매립장 아주 난리가 나 보입니다. 내 땅값만 팍팍 떨어진 얘기입니다. 옆집 때문에 아주 나도 죽어나네 주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옆에 이제 세부적으로 가요. 정말 건물하고 관련된 거 멍청 빠지니까 하나밖에 실제만 실제하고 나머지는 다 빠져버렸습니다. 다 도망갔습니다. 자 그럼 이제 내부 건원 빠졌고 벽면 빠졌고 그리고 환경 빠졌고 거기 공백 많으니까 내 하나 써놓고 벽면 써놓고 환경 써놓고 한번 꼭 써놓으셔야 됩니다. 시험장에 갑자기 나오면 정말 어렵습니다. 맞출 줄 말들 아주 미칩니다. 주의하십니다. 그죠? 실내 벽면 환경이었으니까 내 그리고 벽면 환경 그 세 개가 멍청 빠져버렸습니다. 하나만 남았네. 오히려 세 개는 다 도망가고 그렇게 해서 네 개 빠지니까 바로 여기도 이제 개수는 아홉 개 13개가 9개밖에 안 됩니다. 뒤로 한번 넘겨보셔야 됩니다. 이제 나무는 이제 있는 게 몇 개 안 됩니다. 이건 이제 아주 몽창 빠져버렸습니다. 자, 먼저 321페이지 보실까요? 대상 권리만 딱 나옵니다. 대상 권리. 딱 두 개 나오고 끝. 이제 공법도 안 나옵니다. 토지 안 나오죠. 입지 안 나오죠. 관리 안 나오죠. 그 다음에 비선호까지 안 나오죠. 거치는 어느 확인설명서나 다 거취해요. 여기입니다. 자, 먼저 토지 X, 입지 X, 관리 X, 비선호 X 이렇게 네 개가 빠졌다고 공백도 많으니까요. 한번 정리를 꼭 해주셔야 됩니다. 내가 꼭 써봐야 됩니다. 그리고 매일같이 확인설명서 쓸 건데 차이점을 모르면 그래갖고 어떻게 쉬운 말 얘기입니다. 한테 대용사고만 쳐라. 그러셔야 됩니다. 그 다음 이제 세 번째는 얘가 이제 공장 재단이니까 재단 목록 나무는 잘 자라고 있는지 생육 상태를 세 번째 다른 놈하고 완전 다르죠. 여기는 따로 있을 거고요. 그 다음 네 번째 그냥 칸만 채우려고 그 밖에 참고사항 해갖고 그나마 개수를 3번하고 4번으로 맞춰가지고 그나마 개수가 8개는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뒤로 넘겨보실까요? 그 다음에 어느 확인설명서랑 거치는 다 거치해 여기입니다. 그죠? 네가 보면 저 나무 얼마라고 생각하니? 저 공장 얼마라고 생각하니? 매도인은 아주 여기는 엄청 그냥 많이 받아 먹으려고 할 거니까 입니다. 그래서 여기 아주 로또로 생각할 거니까 입니다. 그 다음에 세금은 얼마요? 거치 다 나올 수밖에 없죠. 그 다음에 세부 확인상 여기도 하나밖에 없겠죠. 입니다. 관리가 있거냐고. 여기 이제 나머지도 이제 실제 권리관계 건원만 있고 내부 없고 벽면도 없고 환경도 없고 토지하고 그럼 똑같네. 맞습니다. 실제만 그냥 실제예요. 그래서 내부 없고 벽면 없고 환경 없고 라고 여기도 토지하고 똑같구만. 정말 똑같습니다. 저놈은 중개버스는 또 외롭게 혼자 지키고 계시네. 그죠? 보수가 없는 확인 설명서가 없을 거니까.
외롭게 저놈은 혼자서 계속 혼자 지키고 있습니다. 한번 정리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몇 개? 여덟 개 라고 기억을 해주셔야 됩니다. 자, 고정되놓고 이제 요거는 한 번 정도는 정말 꼭 뭐 시험 문제 이거 무조건 나오니까요. 그리고 하여튼 무조건 나온다는 놈은 아주 빨랑 맞춰야 되니까 한번 간단하게 우리 확인 설명서 구조만큼은 꼭 봐야 됩니다. 정말 아주 뭐 확인 설명서 우리 실무 쪽에서 안 나올 수 없고요. 그 다음에 실무 쪽에서는 무조건, 자, 무조건 나올 거니까 한번 312페이지 한번 이제 금방 보셨던 거 좀 편하게 바로 312페이지 이제 확인 설명서 구조인데 나올 문장도 거의 딱 정해져 있고요. 그리고 여기는 안 낼 수가 없다는 겁니다. 확인 설명서 요 구조. 자, 그리고 네 종류입니다. 자, 먼저 주거용 가장 많이 쓴다는 주택 주거용, 그리고 안 주무시는 비주거용, 그리고 땅 토지, 그리고 거의 중개 못해보는 임목공장지다 광업지다. 세 개는 그냥 한꺼번에 몰아놨습니다. 거의 중개 안 해 개입니다. 먼저 첫 번째, 우리 개업 공인중개사가 우리 개업이 기본적으로 확인에다가 쓰라 라고 이제 개업 공인중개사입니다. 개업 공인중개사 뭐 기본 이제 포인트가 이제 기본입니다. 기본 이건 정말 아주 기본적인 기본이니까 물어볼 필요가 뭐 있는 얘기입니다. 네가 알아서 다 조사할 수 있잖아 라고 해서 이제 기본 확인 사항입니다. 기본적으로 확인해다가 기재를 할 사항이 바로 기본 확인 사항란이라는 겁니다. 딱 그게 이제 아까 보셨던 주거용에는 바로 몇 개다? 여덟 개. 그리고 이제 영업용은 이제 하나가 더 빠지다 보니까, 자, 거기 이제 7개가 나올 건데, 입니다. 자, 먼저, 자, 말이 정말 편한데요. 대상 권리를, 순서도 바꾸지 마시고요. 대상, 그리고 권리를. 그리고 뭐에다가 토지에다가 뭐 정해서 입지 정해서 입니다. 입지 정해서 뭐요? 관리를 해요. 입니다. 그리고 거치는 한다 안 한다 안 한다 해서 이제 비거취. 자, 그러면 약간씩 말이 된다는 겁니다. 뭐 그거 생각해서 저렇게 순서를 만든 건지 어느 정도 순서대로 약간 말은 그래도 된다는 겁니다. 좀 뭐 대상 권리를 토지에다 입지 정해서 관리하는데 비거취다 라고 하시면 알 수가 있다는 겁니다. 먼저 첫 번째 문장을 안 봤고요. 대상 물거래, 대상 물건의 묘다, 그리고 표시이다. 토지나 건축물의 소재나 면적이나 토지 같으면 지목, 건물 같으면 구조, 그리고 방향, 이런 것들이 바로 이제 여기에 들어간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대상 물건의 표시에서 내진 설계, 요 놈이 여기 들어가 있다는 겁니다. 내진 설계. 어디서 무조건 내용입니다. 내진 설계 여부. 88년부터 지진에 견딜 수 있냐고. 그렇게 지금 설비가 돼와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최근에 오면서는 이제 아주 낮은 건축물도 내진 설계하라고 해서 위험하지 않는데 저기 80년대, 90년대 우리 이제 빌라, 그리고 연립, 이런 쪽은 아예 내진 설계 안 돼 있습니다. 지금 이제 우리 사시는 분들도 웬만하면 거기 지금 한 80년대, 90년대, 한 거의 2000년대 가깝게까지도 빌라 연립은 4층 정도는 아예 내진 설계 자체를 아예 안 했다는 겁니다. 위험해요, 저입니다. 좀 이사를 가보실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얼른 낼름 팔아갖고 아예 아파트에 들어가셔야 됩니다. 주의하셔야 됩니다. 여기 들어있고요. 그러니까 얘가 기본에 있지 세부에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물어보기 뭘 물어봐 그럽니다. 걔가 내진 그러면 머리에 정말 주진 날 겁니다. 아예 몰라요 그럽니다. 그렇죠? 우리 일반인들 모르고 우리도 지금 인터넷으로 떠들어 봐야 알겠는데 내진 설계 어리고 뭐 공법부터 자세히 안 나오더만 그럽니다. 근데 인터넷에 떠들어 보면 그냥 자세히 나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중에 뭐 다음이나 이런 사이트에도 가보면 고집은 내진 설계가 돼 있다 안 돼 있다 쫙 나와 있다는 겁니다. 건축 연도만 보면 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도 확인 설명서도 어떻게 써라 그런 얘기 한마디가 없다는 겁니다. 다 할 수 있어 그입니다. 두 번째 권리관계입니다. 자, 권리관계 당연히 등기사항 증명서 갖고 보면 쓸거 나오고 울고 보면 수익권 외가 나오고 얘는 등기부 떼봐봐 계획입니다. 그럼 다 나왔기입니다. 공법 나왔네. 토지 이용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공법이 토지 이용 계획 확인서입니다. 그러니까 공법상 이용 제한 그리고 거래 규제 이용 제한 그리고 거래 규제를 확인해다가 이제 여기는 설명 좀 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래 규제. 그래서 이제 공부 보고 쓰세요. 용도 지역 지구 구역 그리고 건폐율 용적률. 건폐율 용적률은 상한. 자,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제 그거 맨날 그냥 일반 주거 얼마더라 막 70인가 60인가 헷갈리고 200인가 300인가 헷갈리고 그럼 맨날 책 떠들어 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거 좀 아주 기본적 기본이니까 딱 나와야지 566부터 시작하고 쭉 해갖고 막 여기는 정리가 돼야 된다는 겁니다. 일반 상업점 1500인가 막 1300인가 900인가 헷갈려 죽겠네 이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거기다 지금 당장 써야 됩니다. 상한을. 상한만.
상황만 쓰면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뭘 찾아볼 게 아니라 머릿속에서 나와야지 뭘 찾아봐. 그러니까 이걸 알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말 여기서 컴페일 용종률 안 나올 수가 없다는 겁니다. 컴페일률 그리고 용종률은 매년 한 문제는 분명 공법에 나와 있다는 겁니다. 컴페일률 용종률 그입니다. 여러분서 이제 건물이 폐자가 덮을 폐자 건물이 땅을 얼마 정도 덮을 수 있는 비율 그 비율이 다 나왔다는 겁니다. 그러면 비율이 크면은 땅을 많이 덮겠니 많이 덮겠니 그러면 땅을 효율적으로 쓸 수 있겠네 개입니다. 근데 20% 100평인데 20평만 그럼 정말 중만 해갖고 아주 건물 모양도 안 나게입니다. 처 구석대기 쬐끔하게 20평으로 깔고 앉아있으면 뭐하냐고 입니다. 근데 용종률은 위로 얼마 정도로 쌓을 수 있냐고 개입니다. 쌓을 수 있냐고 그 비율 요놈도 크면은 위로 많이 쌓겠지. 그래서 이제 500, 막 1500 이렇게 나오잖아요, 여기입니다. 이런 것들이 바로 이제 여기에 나온다는 겁니다. 어디가 막 80도 나오고 100밖에도 안 나오고 그건 많이 못 올려. 많이 못 올려. 아주 속 터져, 여기입니다. 1층밖에 안 되면 아주 속 터지겠지.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용종률 요 두 놈은 상한을 쓰라고 했지 하한이라고 안 했어요. 아주 심하게 안 해봤지만 그리고 건폐율 용종률은 시군의 조례일지 토지용계 확인서 아니라는 겁니다. 시군의 조례를 통해서 확인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요건 정말 매년 또 시험 문제 나오고 있습니다. 꼭 나온다는 놈들은 나와요. 주의하셔야 됩니다. 다음 이제 입지조건 입지조건 도로 대중교통 그리고 관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관리 경비실 있다 없다 라고 관리에 관한 사항 뭐하러 물어봐 경비실 없으면 어떻게 물어볼래 그럴 거니까 네가 조사해 네 눈으로 직접 확인해 그리고 안 가봐도 다 알아 그 집에 뭐 경비실 있는지 없는지 손바닥 보듯이 보고 있는데 그걸 모르겠니 그입니다. 그리고 비선호시설 비선호시설인데 꼭 주의할게 여기는 반경 몇 킬로미터 있느냐고요 1km 이내에 이 이내에 있냐고 없냐고 있긴 있는데 1km를 벗어났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없음이라고 써야 됩니다. 그걸 또 있다고 써놓으면 업무정지를 얻어맞습니다.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네가 보면 저거 얼마라고 생각하니? 네 의견은 얼마요? 거래 예정 금액. 그러니까 예정 끝난 금액이란 거래 예정 금액도 공시 가격은 이건 검색해보면 나오니까 국토교통부를 가든지 일단 검색해서 공시 가격을 체크를 하라는 겁니다. 공시지가 알림이도 있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취득 관련 자 여기서 이제 매수인에게만 설명하니까 세금도 딴 거 하지 말라니까 취득 관련된 뭐라고요? 조세액입니다. 자 그러면 보유는 설명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시험 문제만 그냥 본다 그 다음에 여기에 양도는 설명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럽니다. 아주 세법 바뀌어서 난리 부르스를 치고 있는 양도소득세 설명을 안 한다는 겁니다. 자 그래도 매도인한테 알려는 줘라 그럽니다. 약간만 자세히가 아니라 약간만 그럽니다. 두 번째가 이제 여기에 이제 개업 공인서 뭐 세부 이제 개업 빼버렸습니다. 세부 그리고 뭐 확인사항 세부니까 너 혼자 못할 거일 거입니다. 세부 확인사항 게입니다. 요거는 안에 세부사항 세부사항 요거는 안에 있으니까 뭐이라 물어보라고 자료 요구하라고 입니다. 니가 어떻게 조사할 거예요 게입니다. 물어봐야지. 매도인한테 자료 주세요. 해서 이제 기재를 하라는 겁니다. 자, 세부. 자, 세부인데, 안에 있다, 실내 뭐라고요? 실내 벽면. 그리고 뭐, 환경. 여러분 더 심내기입니다. 실내 벽면 환경. 정말 안에, 안이 바로 실내잖아요? 안에 있으니까 물어보세요. 여기입니다. 정말 실례합니다. 주의하셔야 됩니다. 실이 바로 이제 실제 여기는 권리관 그냥 권리관계 여기는 실제 권리관계 하여튼 권리관계가 있긴 있는데 밖에 있어 실제 하고 있어 그래서 이제 법정지상권 유치권 그리고 공시되지 않는 물건의 바로 소유관계 정원서 붙박이장 이런 것들 요게 바로 이제 거의 뭐 내지도 않아요 그럽니다. 이런 것들은 물어봐. 자 그 다음에 내부 지금 이제 부가 더 들어왔습니다. 내부 외부 그리고 시설물입니다. 수도 전기 가스 소방 시설물의 뭐 상태 걔가 올바르게 작동하는지 아니면 애들 말로 맛이 갔는지입니다. 이런 것들은 확인에다가 설명하라는 겁니다. 벽면하고 뭐라고요? 벽면 도배 아까 벽면 봤었죠. 벽면이 깨끗함 그럼 큰일 난다는 겁니다. 예 깨졌냐 비가 새냐 균열하고 누수입니다. 주의하셔야 됩니다. 도배 뭐 상태 그건 꼭 내보고 싶어가지고 수전 아주 근질근질할 겁니다. 그다음 환경 조건 1조 요거 자꾸 물어봅니다. 1조 여기 입지 조건은 완전 달라 1조나 소음이나
안에서 느끼는 거. 그리고 뭐 진동. 가장 조사하기 어렵다. 1조 소음 진동 주의하셔야 됩니다. 이제 아까 보셨던 내부 외부 시설물의 상태에서 단독 경보요. 감지기. 여러분 감지기. 이놈 감지기가 갑자기 여기서 들어왔어. 그러니까 이제 기본에서 이놈 지진 머리 지진 나는 내진 설계가 여기 들어왔고요. 그리고 저 감지기. 요 단독 경보용 감지기가 또 여기 들으면서 기본에 하나 있고 세부에 하나 있고 요거 주의하셔야 됩니다. 소방에 여기가 있고 있습니다. 근데 아파트는 단독 경보용 감지기를 단독 경보, 단독 그러니까 뭐 단독 줄 때 그런 느낌 나잖아요. 아파트 기재한다 안 한다? 아파트가 감지기가 없는 게입니다. 아유, 물어보지도 말고 다 있어, 거기는. 그러니까 여기는 개수도 세지 말고, 쓰지도 말고, 물어보지도 말고 게입니다. 어디 아파트 가서 왜 물어봐, 게입니다. 주책 맞게 게입니다. 연립, 그리고 빌라, 다세대 다 가고, 단독 줄 때. 이런 주택에서만 물어보라는 겁니다. 하여튼 아파트는 다 쓴다 안 쓴다 안 쓴다 그럽니다. 쓰지 말라고 아까 이제 당구장 표시 거기 지금 깨알같이 써놓은 게 바로 그거라는 겁니다.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다음 이제 자, 세 번째 중개보수만 아주 돈만 혼자 아주 고상한 저 폼 잡고 있습니다. 중개보수하고 뭐 실비 자, 실비에 뭐 금액하고 그리고 뭐 산출레어 자, 금액하고 산출레어 요 산출레어 이런 것들은 확인해라, 뭐해라, 설명을 하라는 겁니다. 한번 정리를 해놓으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어느 확인 설명서나 정말 다 있는 것은 대상 물건의 표시, 그리고 권리관계 다 있죠. 이건 없을 수가 없고, 나무도 가보면 대상 물건의 표시도 있을 거고, 이목의 소재 면적 그럴 거니까, 수량 그럴 거니까, 여기도 권리관계 있을 거고, 나무는 공법부터 서서히 빠지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공법 없었어요. 입지도 없었어요. 관리도 없었어요. 비거지도 없었어요. 그런데 어느 확인 설명서나 저 나무 얼마라고 생각하니, 저 공장 얼마라고 생각하니? 있겠죠. 그렇지 하겠죠. 취득 관련된 공장도 세법 나오잖아요. 여기입니다. 여기도 이것 쪽입니다. 그 다음에 실제는 다 실제 여기입니다. 실제 다 실제하고 그 다음에 여놈도 계속 막 건물 없는 토지에서는 몽창 다 빠지고 하나만 달랑 나무도 한랑 달랑 게입니다. 그리고 우리 세부 확인단에서 이제 비주거용은 환경조건 여놈 빠지고 그 다음에 주거용은 요 실내 벽면 환경 네 개 다 있고 비주거용은 세 개 있고 그리고 토지는 하나 있고 이목도 하나 있고 근데 어느 확인설명서는 정말 실제는 실제한다는 겁니다. 보수도 없을 수가 없고 이놈도 이제 여기도 다 있고 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다 있는 거, 좀 빠지는 거 확인 한번 서서히 한번 해놓으시라는 겁니다. 이제 차이점을 막 물어볼 거라는 겁니다. 헷갈려 죽겠지 하면서 약 올릴 겁니다. 저걸 풀든 말든 저거 풀어야 되니 말아야 되니 굴다가 정말 나중에 한 문제 부족하다는 겁니다. 아주 미쳐버립니다. 자, 그 정도고, 이제, 저 한번 정리를 좀 해주시고요. 그 다음 이제, 자, 뒤에서 경영은 아예 안 나오는데, 그냥 요거 그냥, 아예 그냥, 그래도 한번 간단하게 보고, 그리고 심하게 아까 아예 없다는 거예요. 별표도 아예 하지 마시고요. 325페이지, 이제, 중개기법하고 경영. 여기는 그냥 안 나와. 그냥, 거기다가 0. 아예 그냥, 안 나온다고 그냥 째려보지도 아예 마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뭐, 중개기법이 나오고요. 그리고, 뭐, 중개심리도 이제, 아이다. 제일 아래 나오죠. 아이다의 원리. 그래서 이제 요걸 사실 뭐 아이다의 원리를 요거 동원해서 뭐 시험 문제 내본 적이 있긴 있습니다. 그래도 요건 너무 쉽게 나왔습니다. 먼저 326페이지에 이제 그 아이다 원리가 먼저 어느 판매 활동이나 첫 번째 찾아오면 주목을 좀 끌게 합니다. 그걸 방송에서도 광고, 뭐 휴대폰이 될건 간에 뭐 냉장고가 될건 주목 단계, 좀 애들 말로 좀 꼬시려고 광고를 좀 내놓을 겁니다. 주목을 좀 끌게 할 겁니다. 첫 번째 어텐션. 우리 부동산도 마찬가지랍니다. 오면은 약간 주목을 좀 끌게 하라는 겁니다. 어, 저거 사면 좀 괜찮겠다. 요 소리입니다. 자, 두 번째, 또 왔다는 겁니다. 그러면 살짝 흥미를 더 느끼게 하라는 겁니다. 왜 좋은지. 이런 것들은 이제 흥미를 살짝. 요거 사놓으면 돈이 대오기입니다. 옆집도 사갖고 지금 올라가고 있어요. 라고 해서 흥미를 살짝만. 근데 오자마자 이제 또 괜히 또 너무 들이대면 도망간다는 겁니다. 괜찮다고 생각했더니 너무 들이대면 저것이 이상해. 내 뒤통수 칠 것 같다. 지 좋으라고 하는 건데도 의심하고 나중에 도망간다는 겁니다. 도망가면 절대 안 와. 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또 왔네. 이제 세 번째 또 왔다는 겁니다. 그러면 욕망. 아예 그냥 이제는 안 사면 못 주무시게 아예 해놓으시라는 겁니다. 그 다음날 다크서클 돼갖고 오면은 뭐 계약서 이제 들이대야 됩니다. 그래서 뭐라고 행동단계. 아예 손을 딱 붙들어다가 써버리시라는 겁니다. 아, 그냥, 사인을 딱 시켜야 됩니다. 뭐, 계약금이 없어? 그럼 100만원만 내. 해갖고, 영수증을 확 써줘버려야 됩니다. 그럼 그거 통장으로 입금을 시켜야 된다는 겁니다. 이제 요 순서입니다. AIDA. 요걸 가지고, 아이다의 원리. 경상도 사수리 말고, 아이다.
아이다에 올려주셔야 됩니다. 정말 요거 이제 나중에 끝나고 나면 정말 그거 아이다 그럴 겁니다. 그래서 보시는데 요 아이다의 원리라고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하여튼 속기는 속았을 건데 그래서 우도 어쩔 수 없어 팔아야 돼. 아이다의 원리 주하셔야 됩니다. 자, 그 옆에 이제 327페이지에 이제 뭐 판매 과정 뭐 요 정도 뭐 실물질감으로 뭐 나올 만한 거 아예 아닐 정도니까요. 조금 한번 박스 한번 간단하게만 자세히 안 봐도 절대 괜찮습니다. 그 다음 이제 첫 번째 물건하고 고객을 많이 확보해야 되겠죠. 실력은 엄청 뛰어나요. 물건이 없어요. 고객이 없어요. 써먹을 기회가 없어요. 써먹을 기회가 없으면 자꾸 녹슬어요. 여기입니다. 아주 그냥 100점 맞아도 계속적으로 머리 안 쓰면 50도 안 돼버립니다. 실력이. 그 다음 두 번째 준비 단계 그리고 서서히 접근하는 단계. 그래서 이제 아이다의 원리를 적용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현장을 좀 안내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구매이 크다 보니까 안 보고는 안 사요. 요게입니다. 그리고 셀링 포인트를 잘 적절하게 부각을 좀 시키시라는 겁니다. 저게 왜 좋은지 쾌적성, 수익성, 생산성 개론 배우잖아. 그게입니다. 뒤로 한번 넘겨보시고요. 뭐 그 정도 안내고요. 그 다음에 클로징은 끝을 맺는 것을 바로 클로징 끝을 잘 맺어야 됩니다. 설명은 엄청 잘해요. 아는 거 말하고 그냥 아예 뭔 얘기만 툭 건드기만 다 나옵니다. 그래봐야 뭐하냐고 계약서를 못 쓰는데 설명 다 들었으면 이제 옆집에 갑니다. 옆집에서 바로 그냥 계약서 써요. 여기입니다. 다 들었으니까 더 드릴 필요가 없으니까 옆집 가서 계약서 쓴다는 겁니다. 옆집은 무조건 들이대기만 잘합니다. 아주 난리가 나요, 여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는 클로징을 잘해야 된다는 겁니다. 적정한 시기에 무조건 쓰게 만들라는 겁니다. 그래야 보수를 받지. 사무소도 운영이 되지, 이게입니다. 그리고 이제 완전히 끝 맺는 클로징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하여튼 이걸 잘해야 돼. 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 이제 고객의 이제 분석하고 이제 셀링 포인트인데요. 그리고 고객의 유형도 예전에 조금 냈었지만 지금은 낸다 안 낸다 거의 안 낸다. 한번 간단하게 보실까요? 우리 손님도 여러 유형이 있다는 겁니다. 자 먼저 우유부단형 결정을 아예 못한다는 겁니다. 혹시 또 내 남편 같나 그러시면 안 되고 있습니다. 결정을 아예 못해갖고 이렇듯 아예 물에 물탄 듯 술에 술탄 듯 이런 사람을 우유부단형 그렇다는 겁니다. 그러면 결정을 하게 만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셀링 포인트 딱 하나만 지적을 해서 집중적으로 설명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우유부단형한테 여러 개 물건 소개하면 된다, 안 된다. 우유부단형 10개 소개하면 이제 10년 안에 이제 나중에 결정을 못 합니다. 하나만 아주 주유소에 섞여 사건입니다. 한 놈만 딱 정했고, 그 놈만 아주 집중적으로 들게 패라는 겁니다. 그래도 20년 가는데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결정을 못하는 사람이니까 절대 두 개도 필요 없다는 겁니다. 한 놈만 딱 정해놓고, 그 놈만 집중적으로 오늘 또 와도 A지방 가고, 내일 와도 아예 그냥 A지만 무조건 가라는 겁니다. 다른 집 가면 안 돼요. 그놈 집 보고 오면 이제 헷갈려갖고 결정을 아예 못한다는 겁니다. 한 개만 보여줘. 그게입니다. 자, 두 번째 가격을 의식하는 형계입니다. 막 1억도 비싸다고 막 난리를 칩니다. 그러면 5천짜리 소개하면 또 5천도 비싸다고 난리가 나니까 절대로 가격을 낮추거나 아니면 낮은 집을 소개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가격이 어떻게 나오게 됐는지 그거를 확인을 해서 설명한 다음에 결정을 그러니까 여기도 여러 개 보여주면 안 된다는 겁니다. 결정 못한다고 3천짜리도 또 결정을 못해요. 그것도 비싸다고 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 이제 329페이지 제일 피곤한 형인데 다변사교 형계입니다. 사무소에 와갖고 3시간째 지금 떠들어대고 있습니다. 집에서는 말 못하고 사니까 사무소에 와갖고 지금 아예 그죠 우리 개업은 한마디를 못하고요. 지금 아예 3시간째 아주 들어주고 있습니다. 아주 난리가 납니다. 그리고도 안 지쳐갖고요. 지금 한 6시간, 7시간 갈 기세입니다. 요게 바로 다변 사교형. 이렇게 말이 많은 사람. 또 말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 말을 막을 수가 없으니까 중계보전 앉혀놓고 네가 좀 일단 듣고 나는 그냥 저기 현장에 가서 한번 아예 하루 내내 돌아다니다가 이제 한 5시간 만에 오면 이제 좀 지쳐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여기는 정말 아주 지치기를 꼭 기다려야 됩니다. 예. 나중에 이제 어느 정도 말을 다 하다 보면 지도 미안하니까 우리가 서서 이제 끄집어내면 이제 사고입니다. 삽니다. 그리고 요 다변 사교형을 잘 사겨놓으면은 나중에 손님들 다 들고 와요. 다 들고 와요. 사교성 엄청나게 좋아갖고 나중에 번호표 이제 번호표 나눠줘야 돼요. 번호표. 자, 그러니까 요 다변 사교형도 절대로 섭섭하게 하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나중에 괜히 가갖고 다변 사교형 물 한 잔도 안 주고 되고 이제 난리가 난다는 겁니다. 온 동네에 다 그냥 소문 다 내갖고 저 집은 물 한 잔도 안 준 집이라고 아주 난리가 난다는 겁니다. 이제 문 닫아야 돼요.
정말 그 정도니까 답변 사고요. 이거 건들 수가 없다는 겁니다. 아주 침, 아예 그냥 난리가 난다는 겁니다. 아주 매일같이 그냥 여러 집 떠돌면서 아주 난리가 납니다. 아주 수다쟁이입니다. 이제 네 번째는 여 사람 완전 반다. 아주 입을 안 떼요. 입을 아예 그냥 안 떼는 바로 예, 형이 바로 침묵 방어요. 그리고 침묵 방어는 니를 지금 의심하고 있다입니다. 개업처가 사기꾼 해갖고 내가 입만 떼면은 저놈이 그냥 나 사기 칠 거예요. 이러니까 불안해갖고 입을 안 떼는 유형이 바로 침묵 방어형이라는 겁니다. 그 불안을 제거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침묵 방어형. 하여튼 너 사기꾼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사람이니까 그거 나 사기꾼 아니라고. 해서 그거 이제 불안을 제거를 시켜야 된다는 겁니다. 자료가 필요해요. 자료가 필요해. 말만 엄청나게 잘하면요. 저러니까 사기 치겠다 해갖고 나도 당하겠다 해갖고 도망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말만 잘하면 절대 안 된다는 겁니다. 침묵 방어형. 너를 지금 의심하고 있어.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다음 이제 5번에 보실까요? 요 자신 과잉은 뭐 여기 보시는 것처럼 자신 과잉. 본인에 대해서 너무 그냥 자신이 넘쳐난다는 겁니다. 이름에서 최민수 유형입니다. 아주 난리가 납니다. 그죠? 나 네 꿈도 내가 꾸고, 내 꿈은 내가 꾸고. 자, 이런 유형이 바로 자신 과잉형. 아주 지가 앞서 나가야 이제 아예 우리가 끌고 갈 수가 없다는 겁니다. 자, 모든 면에서 자신이 너무 넘치는 유형. 이게 바로 뭐라고요? 자신 과잉형. 그럼 우리가 끌고 갈 수가 없으니까 지가 알아서 결정을 할 수 있도록 하시라는 겁니다. 뭐 얘기하면 좋네요 라고 따라만 가면 된다는 겁니다. 주의하셔야 됩니다. 절대로 끌고 갈 수가 없으니까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 이제 만사 또 긍정형. 뭔 소리 하면 1억도 좋고 10억도 좋고 100억도 좋고 이제 1000억도 좋다고 합니다. 요 사람은 모든 게 다 좋다고 하는 사람이 만사 긍정형. 요 사람도 좀 뭘 이제 살 수 있는지 적정한 가격을 알아봐야지 괜히 또 10억 100억 1000억 다 좋으니까 계속 설명하고 계십니다. 이제 입만 아파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얼마 정도로 결정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 그런 것들을 확인을 먼저 해봐야 된다는 겁니다.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 이제 일곱 번째는 자기 현시형. 현시형은 잘난 척 하는 사람. 잘난 척 하는 사람. 와갖고 지가 우리 개업보다 막 더 잘났다고 떠들어 대고 지가 더 전문가라고 난리 설치는 사람이 바로 자기 현시형. 요 자기 현시형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지가 전문가, 우리도 전문적인 자료를 다 끄집어 내놔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얘가 모르는 것만 끄집어 내갖고 그거 파악해서 집중적으로 설명을 좀 하시라는 겁니다. 그래야 얘가 좀 조용해. 안 그러면 너는 나보다 더 못해 해갖고 옆집 가고 난리가 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자기 현시형. 그 다음에 여덟 번째는 이제 자기 과장형. 에쿠스 하나 몰고 갖고 별 쇼를 다 하는 유형이 바로 자기 과장형. 그래서 과장하고 싶어하는 사람이니까 과장 부분을 잘 역용하시라는 겁니다. 뭐 그만한 지위에 뭔 3억짜리 집이냐고 30억은 사셔야죠. 하게 되면 지가 폼 잡아놓은 게 있으니까 달러빚도 이제 얻어옵니다. 해갖고 나중에 그죠? 네, 자기 과장형 분명히 산다는 겁니다. 역용 잘하세요, 여기입니다. 그다음 이제 아홉 번째 우리 정말 여기 이제 우리가 뚜껑 열지형이 바로 논리명입니다. 논리명 우리를 논리로 다니는 사람. 나 그 사람이 바로 논리명. 살 생각 전혀 없고요. 살 돈도 없습니다. 살 준비 전혀 안 됐습니다. 괜히 그냥 사무소 가고 커피 마시고 도망가려고 하는 유형이 바로 논리명이라고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그 논리명도 함부로 해놓으시면요. 걔도 말주변 좋다 보니까 여기저기 가갖고 그 사무소 안 좋아 해갖고 안 좋게 나중에 문제가 된다는 겁니다. 얘도 섭섭하게 하지는 마세요. 여기입니다. 대접을 좀 후하게 해놓으면 그래도 괜찮더라고. 소문은 좀 잘 돼갖고 광고 효과가 좀 뛰어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논리명 주하셔야 됩니다. 뭐 고기 가장형도 있고 막 난리가 납니다. 옆집에서 선글라스 끼고 가갖고 우리 정보 빼고 올라가 하는 유형이 바로 고기 가장형 이런 것도 있습니다. 자, 근데 그런 것들은 뭐 나도 저런 거 안 나와기입니다. 한 요 정도까지만 해놓고 다음 시간에 뭐 별로 중요한 것도 없으니까요. 다음 시간에 간단히 보고 이제 중요한 게 이제 다음 시간 나옵니다. 쉬었다가 한번 해보겠습니다.